안녕하세요. 저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 보디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나인입니다. 오늘 두 운동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케이블 풀오버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데드리프트, 그다음에 바벨로우, 랩풀다운, 마지막으로 턱걸이 진행했습니다. 케이블 풀오버를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제 흉추 가동성도 좀 열고 이제 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워밍업 식으로 풀오버를 먼저 진행하는 것 같아요. 케이블이 이제 다루기도 쉽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이 견갑 쪽을 많이 쓰려고 하시는데 그 일단 주둔근에 힘을 너무 줘서는 안 돼요. 그 주둔근에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움직임이 막혀버려요. 오히려 견갑에 힘을 주려고 하면은 딱 막혀서 움직임이 이제 안 나오는 형태를 이제 억지로 어깨로 당겨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등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상급자들은 뭐 중부, 하부, 뭐 안쪽, 바깥쪽 이렇게 나눈다고 하지만 이 초급자분들은 등 전체를 다 써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위에 포인트를 두고 운동한다기보다는 그냥 다리의 안정성을 좀 확보해 두고 거기서 코어가 풀리지 않게 잡아둔 상태에서 팔이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여기가 풀려버리면 힘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모근 쪽에 올라가지 않도록 얘를 가둬두는 걸 선행한 상태에서 팔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보디빌딩에서의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등을 이제 잡으려고 하시는데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이제 허리를 세운다는 개념이 척추를 꺾어서 세운다는 개념을 많이 잡으세요. 그게 아니라 약간 저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킹콩 같이 여기 앞을 딱 잡아두고 이 앞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부분 이거의 압력보다 대부분 견갑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견갑을 잡으려고 하시는 순간 대부분 여기 퍼져버려가지고 오히려 허리가 꺾이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견갑에 대한 그 개념보다는 일단 몸통에 압을 채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중량을 들어올리려고 하시는데 중량을 든다는 개념보다 몸을 잡아두고 내 몸을 천천히 피면서 하필 그 피면서 올라오는 와중에 걸려있는 중량이 20kg인 거고 40kg인 거고 60kg인 건데 대부분 여기서 중량을 뽑으려고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허리가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게 헬린이 분들 특성이거든요. 중량을 든다는 개념보다 중량은 내비두고 내 몸을, 내 고관절을 가만히 핌으로써 몸이 세워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허리에 부하가 좀 덜 가실 거예요. 데드리프트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몸을 일단 잘 써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요즘에는 머신들 많이 찾아서 좋은 머신 찾아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내가 경차도 사실 못 몰면은 페라리 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먼저 쓸 줄 아는 상태에서 머신을 쓰는 사람은 훨씬 더 머신을 잘 쓸 수 있는데 기본적인 프리웨이트를 이제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신을 쓴다 하더라도 근육을 깊이 있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 지도할 때 프리웨이트 먼저 그리고 이제 데드리프트에서 뭐 이런 복압을 잡는 훈련, 고관절을 펴는 훈련들이 다른 운동에 다 적용되는 형태들이라서 데드리프트는 뭐 요즘에 아무리 좋은 머신들 뭐 등 뭐 느낌이 잘 오는 머신들 있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를 먼저 갖추고 운동시키는 편입니다. 그 바벨로우 하실 때 대부분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그 선수님들께서 이제 이런 컨텐츠에서 견갑을 잘 잡으라고 하는데 견갑 잡으라고 하면서 허리가 꺾여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벨로우 하게 되면 결국에는 허리가 아프고 힘이 승모근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바벨로우 할 때 등의 근육을 느껴보라는 설명보다 그러니까 견갑만 쪼이라 그러면 이렇게 쪼여지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운동을 하는 게 뼈 운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난히 등 운동할 땐 견갑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견갑이 아니라 근육을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원님들 지도할 때 이 늑간근 있잖아요. 이 늑간을 쪼여서 늑간 방향 따라서 그냥 당기라고 하거든요. 늑간을 쪼여서 당기라고. 대부분은 견갑을 당기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힘 위로 올라가서 늑간 따라서 이렇게 가까이 쪼이라고. 그래서 등에 어느 특정 부위 쓰려는 것보다 당겼다 내려올 때 아무 느낌 안 나면 등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얘 앞판을 잠그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풀다운 이제 뭐 근육 운동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 수축이완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네거티브를 많이 걸어라 뭐 이완 끝까지 해라 하는데 코어 힘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완 끝까지 하면 승모근 바로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내가 허용하는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제가 만약에 PD님이 아프게 때리고 싶어도 여기까지 팔을 뺐다가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적당한 선에서 치잖아요. 그 선을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돼. 제가 회원들 지도할 때 이제 아니면 제가 하는 느낌은 저 보통 이제 견갑을 당기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어 잡아놓고 그냥 팔꿈치를 굽혔다가 그냥 놓으라 그래요. 놓으라고 했을 때 몸이 딱 풀리지 않은 선까지만
그게 여기까지면 여기까지인 거고 여기까지면 여기까지인 거고 그래서 이 깔짝깔짝 몸이 압이 차 있는 상태에서 수축 이완이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두고 여기서 근력이 증대되면은 조금 더 펴주고 조금 더 펴주고 처음부터 이완을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끝까지 했다가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그래서 압이 풀리지 않아 손까지만 팔을 폈다가 압으로 그럼 내릴 때는 최대한 좀 많이 내릴 때는 끝까지 네, 조금 끝까지 네 내릴 때는 끝까지 쇄골이 닿을 때까지 근데 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땡기는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등의 상부냐 하부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데 등은 등 전체를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등 근육이 등판에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특정 부위를 이용해서 땡긴다 그러면은 힘이 금방 소진될 거 아니에요 이제 등 전체를 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하부 쪽 예, 뒷구리 쪽 묶어놓고 얘가 풀리지 않은 선에서 팔이 펴지는 형태까지 이제 운동을 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무게 설정은 그냥 뭐 자기 가능한 무겁게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선 가능한 무겁게 하는 편이고 회원님들도 지도하에 안정성이 확보됐다 싶으면 가능한 무겁게 지도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많이 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허리가 얇아 보이고 이런 데가 약간 네모처럼 변하니까 이렇게 딱 등 운동 많이 하면은 견갑대가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근육이 꽉 차면서 약간 벌어진다는 형태니까 약간 이런 데가 좀 넓어 보여서 얼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얼굴이 큰 편이라서 등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네. 턱걸이를 원래 이제 등 운동에 초반에 넣거나 후반에 넣거나 둘 중 하나를 하는데 초반에 넣으면 당연히 턱걸이가 잘 되고 등에 피로감이 많이 느껴져서 다른 운동할 때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후반에 이제 하게 되면은 다른 운동을 제가 다 하고 이미 등이 어느 정도 털린 상태에서 턱걸이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후반부를 집었는데 당연히 초반보다 이제 개수도 떨어질 테고 느낌이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그 와중에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등의 저 안쪽까지도 어떻게든 올려주려고 하는 그 근육군들을 이렇게 동원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지도하실 턱걸이를 많이 지금 하시나요? 턱걸이는 그 가능할 타이밍에 시도는 하게 해요 아무나는 못하고 어느 정도 근력이 받쳐지고 몸에 이제 흐름을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보조해주면서 턱걸이의 느낌을 좀 살려보게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 회원님 중에서 턱걸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견갑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견갑을 누르는 순간 어깨가 막혀서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팔로 당기라 그래요 네, 제가 다리를 잡아주고 허벅지를 피면서 팔로 당기라고 일단 움직임이 나오는 게 먼저예요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디테일은 나중에 잡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저처럼 막 등을 쓴다거나 이럴 순 없으니까 군대에서 턱걸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처음에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예 시작조차 못해 안정성이 확보된 사람들한테는 일단 당겨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기는 형태에서 그게 익숙해지면은 거기서 이렇게 당기면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슴을 이제 조금 열어봐라 그 순간에 이제 얘기를 하지 처음부터 견갑부터 잡아라 라고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극을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중량을 들기 어려워하시니까 자극 위주의 운동을 하시는데 자극 위주의 운동할 거면 뭐하러 보디비더 선생님들께서 무거운 무게를 들겠어요 집에서 다 이러고 있겠지 이렇게 가슴만 짜고 이 자극을 느낀다고 근육이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반찬 높잖아요 남성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근육량이 잘 안 생기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더 이제 중량을 더 들려고 하고 더 상향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자극 위주의 운동을 하다 보면은 항상 정체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자극도 중요하지만 중량도 다를 줄 알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중량으로 자극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초반에 자극만 이제 집중하시다 보면은 중량을 가져가는 그 몸의 흐름을 이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등 운동 설명을 했던 김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